아, 예. 이어서 좀 가봅시다. 예. 그러면요, 우리가 그 30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기구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기구를 보시면요, 공동주택 관리 기구에서는 우리가 의무 구성이 있어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는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 기구 자치 기구를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이 구성 운영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혼합주택 관리를 한번 보시죠. 이 혼합주택 관리를 이렇게 보시면요. 혼합주택 관리는 6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혼합주택 관리. 혼합주택 관리는 우리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분양이 있으면 분양 아파트 그리고 분양받은 우리가 입주민, 그리고 입주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더 낫겠어요? 입주자. 그리고 아직 임대, 임차인이죠? 이분들이 한 아파트에서 이렇게 공유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양 중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입대위가 있고 여기서는 임차인 대표회의가 있어요. 대표회의가 있는데 이 대표회의가 이제 서로 어떤 거 결정을 하는데 이권이 다르단 말이에요. 응? 서로 이권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렇게 화합이 좀안 되고 하나의 공통인수가 안 생겨. 그러면 이 이권을 너희가 결정을 할 때에는 이렇게 결정을 해봐라. 그러고 법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너희 둘이 이걸 갈라봐. 그러면 이 너희가 많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분양이 조금 많이 됐다. 그리고 이렇게 이 임대가 적다. 그러면 이 분양이 예를 들어서 2분의 1을 초과. 그러니까 분양이 좀 높잖아요. 넓으니까 2분의 1을 초과하거나 관리 공급 면적에서 지금 공급 면적을 2분의 1 초과하거나 또는 3분의 2 이상 면적을 관리하고 있다면 그 관리하고 있는 분양에서 분양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을 하는 거를 또이 임차인 대표, 임차인 쪽에서 따라가라 이런 뜻이에요. 반대로 이 임대 쪽에서 2분의 1 이상을 초과하거나 관리 면적이 3분의 2 이상이 그 공급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 차지한 쪽의 의견을 들어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있어요. 우리 그렇게 못하겠다. 분쟁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분쟁이 있을 때에는 너희도 해결을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 위원회에 심의를 하게 해서 조정을 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중앙도 있고 지방도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중앙에 속하면 중앙에 가서 하고 지방에 속하면 지방에 가서 하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혼합주택 관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요, 관리 이관이 있습니다. 관리 이관, 관리 이관인데. 관리의 이관이 있어요. 관리의 이관은 7이고요. 페이지는 30페이지네요. 30페이지. 이제 관리 이관을 보시면요. 이런 거죠. 입주자 등에 대한 관리 요구가 있어요. 의무 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할 때에는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였으며 입주 예정자 가반수가 입주하였을 때는 입주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게 관리 요구죠. 관리 요구를 했고 관리 요구에 이제 통지를 사업 주체가 입주자 등에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입주 예정자 가반수가 입주를 하면 그 입주했다는 사실을 통지하면 돼요. 그래서 통지 내용은 뭐냐면 그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총 입주 예정자 세대수가 얼마인데 총 입주 세대는 지금 현재 얼마다. 그러니까 총 입주자들 세대가 900세대인데 지금 총 입주한 세대는 500세대다. 이제 입주 가반수를 넘었으니까 관리 방법을 결정을 해라.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자들한테 통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동별 입주 예정 세대수는 몇 세대고 동별 입주 세대수는 몇 세대다.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에 관한 결정 요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사업주체 성명하고 법인이면 법인 명칭 소재지를 적어서 보내면 돼요. 그게 이제 공문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공문으로 오는 날이 뭐야? 입주 방법 결정 요구일이에요. 그게 관리 요구일. 그래서 그 요구일로부터 우리가 기산을 해서 얼마 이내에 3개월 이내에 우리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를 결정했다면 3개월 이내에 관리 주택관리 업자까지 선정하는 것이 3개월 이내에 되어야 되고 자치관리를 했을 때는 6개월 이내에 자치관리 기구까지를 구성하는 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3을 보시면 협력이 있습니다. 협력. 사업주체는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입주자 대표의 구성에 협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업주체나 임대사업자는 입주자 대표의 구성을 하려고 하면 구성을 하게끔 협력을 해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입주자 대표의 구성, 입주자 등이 이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는 그 요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하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 그 3개월 이내에 하는 거잖아요. 관리 방법의 결정 등의 신고. 우리가 관리 방법이 결정이 됐다. 그러면 법이 결정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결정이 되면 시장 등에게 신고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업주체에는 통보를 하면 됐다. 그런 거죠? 6번을 보시면 관리방법 결정 및 변경 결정 신고. 신고서는 별지 1호 서식과 같다. 2번 입주자 대표회 회장은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리비 예치금의 징수예요. 관리비 예치금은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 가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관리계약 체결에 따라 법 24조 1항에 따른 관리비 예치금을 징수할 수 있다. 그러면 관리비 예치금은 어떤 거예요? 관리비 예치금은 7번이네요. 7번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7번, 여기는 7번이 이런 7번이고요. 7번을 보시면 관리비 예치금이 있어요. 이 관리비 예치금은요, 역사가 좀 있죠. 관리비 예치금은 처음에는 뭐였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선수 관리비 들어보셨어요? 선수 관리비. 선수 관리비라는 것이 관리비 예치금이에요. 그럼 선수 관리비는 우리가 어떤 거예요? 부채죠, 부채. 그런데 관리비 예치금은 이 선수 관리비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입주민들 뭐라고 그러냐면 나갈 때 나 선수 관리비 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리비 예치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시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금액인데 막 내달라고 그래서 주고 또 받아야 되고 복잡하니까 우리가 뭐로 하냐면 관리비 예치금으로 해서 자본으로 처리하자. 그래서 자본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어떻게 했어?
그래도 관리비 예치금도 내줘야 되는데 자본이라고 하면 안 맞잖아. 또 그래서 다시 부채로 왔어, 부채로. 그래서 지금 뭐냐? 부채. 부채 중에서도 우리 유동부채가 있고 고정부채가 있잖아요. 고정부채의 제1등목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부채다. 어? 그래서 관리비 예치금은 부채고 이 입주민이 살다가 나가면 내줘야 되는 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그때그때 내주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이사를 들어오거나 나가면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그 들어오는 사람하고 나가는 사람하고 알아서 상계를 하고 있죠. 대개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그럼 관리비 예치금은 어디에 쓰는 돈이고 왜 받아야 되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법적인 것보다 실무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실무적인 문제는 형식으로 좀 적으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 관리비 예치금은요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딱 이 관리사무소를 입주해서 딱 들어오면 선투입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입주예요. 어? 관리사무소는 선투입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빈 공간이에요. 이 빈 공간에다가 무슨 돈으로 여기에서 집기를 사겠어요. 그리고 선투입 기간에 우리가 이제 급여라든지 뭐 그런 것도 또 필요할 수도 있고 이 선투입을 지나가서 입주를 받았어도 입주를 받은 뒤에 우리가 돈을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가 관리비는 우리가 정산제로 해서 한 달 뒤에부터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은 그러면 꽝 치고 있어야 되잖아.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그 한 달 동안 쓸 비용, 그런데 한 달 것만 딱 받으면 부족하니까 보통 이 관리비는 약 한 1.5달에서 두 달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비용. 비용을 먼저 받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운영자금으로 계속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뭐 책상도 이렇게 들여놓고 의자도 들여놓고 컴퓨터도 들여놓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앉아서 이렇게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직원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럴 이런 직기 같은 것을 다 이 어떻게 보면 관리비 예치금으로 다 쓴단 말이에요.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 달이 지나가면 관리비를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언제 관리비를 받기 시작하냐? 우리가 1월 1일에 입주를 했어요. 그러면 관리비가 언제 정산을 하나요? 대개 2월 17일 날 정도에서 관리비 부과를 해요. 어? 그러면 2월 17일 정도에 관리비 부과를 한단 말이에요. 1월 1일에 입주를 했는데. 그럼 이때 이제 2월 17일에 부과를 하면 그때 분계를 이제 그 격리 대리가 이렇게 하겠죠. 응? 처음에 딱 오면 관리비 예치금을 이렇게 받아야 되니까 미수 이렇게 미수 관리비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관리비 예치금.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관리비 예치금 그래서 우리가 천세대거든. 예를 들어서 천세대라면 관리비 예치금을 천세대에서 한 세대당 우리가 35평이거든. 그러면 35만원씩 이렇게 받는 거예요. 거의. 이렇게 받아요. 어? 그럼 이걸 다 받으면 얼마가 되겠어요? 3억 5천이 되나요? 그럼 3억 5천으로 우리가 운영자금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관리비 예치금 그리고 여기가 3억 5천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금액이 이제 관리비 예치금인 거예요. 그럼 미수 관리비 예치금이잖아요. 그럼 관리비 예치금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해. 여기도 3억 5천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이 미수 관리비 예치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입주민이 여기 10명이 됐어요. 그러면 350만원이 들어왔을 거 아니야. 이제 요거는 우리 실무적인 거예요. 그냥 완전 디테일하게 실무적인 거. 이렇게 분계를 했을 거예요. 여기는 뭐고? 예금으로 들어왔죠. 예금. 예금인데 뭐 이제 그 국민은행 통장으로 들어온다든지 하나은행 통장으로 들어온다든지 뭐 그런 데로 들어올 거 아니야.
뭐 제일은행이나 뭐 이렇게. 그러면 그 예금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는 미수관리비가 관리비, 예치금이 일로 다 빠져나오는 거지 이제. 그러다 보면 여기 오고 어떻게 해요? 얘가 점점 미수관리비, 예치금이 이 3억 5천짜리가 쭉쭉쭉 가서 다 입주를 해서 관리비 예치금을 다 받으면 얼마가 돼? 얘는 0이 되고, 어? 요 관리비 예치금 0이 되면서 예금이 어떻게 돼요? 여기 예금이. 예금이 이제 3억 5천이 되겠죠. 응? 공이 하나 더 붙으면서, 요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더 붙어야 되겠네. 그러면서 이 미수 관리비 예치금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3억 5천으로 계속 운영 자금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서부터 2월 17일이 되면 우리가 관리비를 받기 시작하겠죠, 관리비를. 그럼 2월 17일에는 이런 분계를 해요. 미부가 관리비를 이렇게 해놨다. 그러면 관리비도 약 한 2억 정도는 되겠죠. 2억. 그리고 미부가 관리비를 해놓고 관리 수익이 2억이죠. 이런 것은 이제 대개 경리분들이 이렇게 할 거야. 분계를.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미수 관리비로 2월 17일에 이렇게 분계를 하는 거예요. 2월 17일에 관리비 부과를 하면서 이게 관리비 부과 전 분계고 이건 관리비 부과 후 분계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미부가 관리비로 해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거는 언제 해놨냐면 1월 31일 날 해놨어요. 어떻게? 이 미부가 관리비는 요만큼의 2억의 관리비를 우리가 2월에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러면 얘는 미수 관리비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2억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리고 2월 17일 날 이 분계를 하면서 이제 관리비를 세 대로 이렇게 그 용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관리 수익 이렇게 해서 2억 이렇게 적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관리비 수익이 있잖아요. 관리비 수익을 이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돈이 좀 이렇게 그 부족해. 그러면 부가 차익이 생기거나 관리비를 부과하다 보면 그 짜투리 돈이 생기잖아요. 짜투리 돈. 왜 그러냐면 분배를 하는데 천세에다 분배하다 보면 관리비가 이렇게 D자리를 절상하거나 절하하면 돈을 남게 많이 거두면 부가차익이 생기는 거고 부족하게 거두면 부가차손이 생기죠. 차손. 이렇게 차손이 생기는 거야. 차익이 생기든지. 그래서 이 미수관리비가 계속 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억이. 그러면서 이게 좀 떨어지면서 여기는 예금이 계속 들어오죠. 예금이. 그래서 여기서 1억이 들어왔다? 그러면 미수관리비는 1억이 되는 거고 우리가 그 시점에서 재예금 통장하고 비교를 하면 1억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1억을 받았으니까 1억이 남아있으니까 미수관리비 원장하고 그러니까 그 이 미수관리비를 받은 그 모아놓은 원장이 있죠. 그 원장하고 그게 1억이 될 거야. 그러면 이 미수관리비하고 요거로 맞춰보는 거예요. 미수관리비하고 재예금 통장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똑 떨어지면 이 미수관리비하고요. 미부가관리비가 여기가 미부가관리비가 와야 돼. 여기 미수수익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바뀌어서 여기가 미부가가 와야 다 없어지죠. 그래서 이익이고 이 부가차익이 생기면 얘가 예를 들어서 1억 9천만 원 뭐 9,990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이렇게 00 이렇게 되면 천 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천 원이 여기 부가차익이 되는 거야. 여기가 천 원이 이렇게. 그러니까 짜투리로 우리가 적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부가차손이 되는 부가차손이 부가차익 부가차익으로 이쪽이 부가차익이 와야 되니까 부가차익이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돈보다 조금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렇게 돼서 우리가 부가차익이 천 원이 생겼다면
요렇게 해서 다 받으면 2억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아무튼 2억을 다 받아내서 우리가 이제 입주민들한테 그걸 다 받으면 이게 이제 여기 미부가관리비는 제로가 되고 그렇게 돼서 요게 이제 한 달이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게 회계관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관리비 예치금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관리비 예치금은 이 세대가 나갈 때 되돌려주는 돈이요. 그러니까 야는 부채라고 그랬으니까 언제 되돌려주냐? 그럼 이때 되돌려줘요. 그러니까 언제냐면 요 세대가 소유주가 있는데 이 아파트가 재개발하거나 재건축 이런 걸로 해서 아파트를 이제 거기 있는 아파트를 이렇게 우리가 없애는 거죠. 그러면 다 나가야 되잖아.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때까지 재건축이 될 때까지 소유를 하고 있던 그 소유주한테 우리가 관리비 예치금을 다 내주는 거야. 그때 예치금을 돌려줘요. 그러니까 이 관리비 예치금은 그때까지 처음에서부터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써가면서 우리가 관리비를 이렇게 집행해 가는데 부드럽게 해주는 요인이죠. 그거예요. 그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기업으로 따지면 어떻게 자본금 같은 그런 성격의 돈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식 명칭은 부채가 받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관리비 예치금이네요. 그다음에 8번은 보시면요. 사업주체의 관리 사업주체의 주택 관리업자 선정이에요. 사업주체가 아까 주택 관리업자 선정은 아까 해 봤었어요. K아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서 전자 입찰로 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관리 업무의 인계가 있어요. 관리 업무의 인계는 우리가 이제 그 인수인계서를 아까 썼잖아요. 그러면서 인계인수서 인수서로 우리가 인계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사업주체는 의무관리 대상의 전환 공동주택 관리인은 다음 각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그래서 인계를 해요. 관리주체의 변경이 있고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관리주체는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이를 진용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그래서 인계를 해요. 새로운 관리주체는 기존 관리 종료일까지 공동주택 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하며 기존 관리주체는 해당 관리 종료일까지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그래서 관리비 지급이 있죠. 2항에도 불구하고 가로 2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관리 종료일까지 인계 인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기존의 관리주체는 기존 관리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이 경우 인계 기간에 소요되는 기존의 관리주체의 인건비 등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간 내에 이렇게 그 인수인계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수인계가 안 돼서 조금 지연이 됐다면 그거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그 비용, 기존의 관리주체가 머물고 있는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인수인계 시. 그리고 인계 인수서를 보면 이런 것들이 기재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고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인계가 돼야 된다. 그런 거예요.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인계할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및 1명 이상의 감사의 참관하에 인계자와 인수자가 인계 인수서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 다음 각고의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기존 관리주체가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인계하는 경우 또한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인계 인수서를 작성하면 요거를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얘가 인수인계서는 사업주체, 제가 관리,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임기 인수를 하고 또는 관리 주체가 이게 관리 주체는 기존 관리 주체겠죠. 이걸 굳이 쓴다면 그리고 여기는 새로운 관리 주체가 될 거예요. 관리 주체에게 인수 인계를 할 때도 또한 같다. 이렇게 이게 인수 인계를 한다면 누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요? 창관인이 꼭 필요로 한다. 그 창관인. 창관인은 누구냐 하면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창관인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었어요. 회장이었고 이 동대표 중에서 이제 임원인 감사. 감사에서도 1인 이상 감사는 두 명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1인 이상이 참석을 해서 창관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인수인계 우리가 요 사항이었어요. 그걸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는 어떤 것들을 인계를 해줘야 되느냐. 그 내용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설계 도서, 장비의 명세, 장기선 계획 및 법 32조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등을 다 인수인계 해줘야 돼. 인계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설계 도서라고 그러놨죠. 책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럼 설계도가 이렇게 떨렁 한 장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설계 도서 이렇게 보면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그래서 요런 책이야. 이런 책을 몇 권을 또 얇은 것도 있지만 요런 책을 약 한 10권 정도로 이렇게 인수인계를 해요. 그러니까 건축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설비에 관한 거, 소방에 관한 거, 전기에 관한 거, 뭐 이렇게 조경에 관한 거, 이제 조경 같은 것은 좀 얕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줄줄줄줄해서 한 10개 이상 뭐 이렇게 그 인수인계 설계 도서를 또 인수인계 해야 되는 거 10개 정도를. 그리고 관리비, 사용료, 이용료의 부과, 징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 서류, 장기선 충당금의 적립 현황, 관리비 예치금의 명세에 따라서 세대 전유 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의 현황, 관리규약,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첨부해서 다 인수인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 권으로 만들어서 도장을 찍고 인수인계를 서로 하지요. 거기에 창관인 도장도 들어가요. 거기에는 회장 도장하고 감사 도장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요게 강제사항이라고 그랬어요. 창관인이 꼭 참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요게 이제 인수인계서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기존의 이 관리업체면 기존의 관리업체 대표 누구누구 그리고 인 이렇게 하고 또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관리주체 이렇게 해서 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창관은 관리사무소장 또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창관인 이렇게 해서 입주자 대표의 회장 그리고 감사 이렇게 해서 도장을 이렇게 딱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인수인계를 해요. 여기에는 뭐 이제 그 관리사무소장은 도장이 안 들어가도 되긴 되죠. 왜 그러냐면 여기 관리업체 관리 주체의 대표의 도장이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데 여기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꼭 이렇게 도장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서명으로 해도 돼요. 대개 이제 이런 분들은 서명으로도 이렇게 하죠. 이름 쓰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임대주택의 준용이 있습니다. 건설 임대주택, 민간 건설 임대주택 및 공공특별법에 따른 공공 건설 임대주택을 말한다를 분양 전환, 에 따른 임대사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 및 공동주택특별법 2호 제2조 4호에 따른 분양 전환을 말한다 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1미 4를 준용하여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끝났는데 우리가 앞에서 아까 안 봤던 것이 있어요. 어떤 걸 안 봤어요? 우리가 기억나요? 그게 뭐였냐면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의 전환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요거는 중요해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전환이에요. 대상 공동주택 전환.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우리 페이지에서는 이게 24페이지예요. 앞으로 와서
24페이지인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중요해요. 이게 이제 법이 개정이 되고 나서 출제가 안 됐어요. 바로 지금 개정이 바로 직전에 됐기 때문에 아주 따뜻한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300세대 이상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세대 이상이고 150세대 이상이면서 우리가 승중지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집중 난방방식이거나 지역 난방방식이거나 우리가 주상복합인 경우에는 우리가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뭐냐면 그러면 비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이 있어요. 비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이 있는데 비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이 야 우리는 105세대만 되지만 응? 그래서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이 아니야. 그런데 보니까 관리가 너무나 엉망으로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으로 전환을 하고 싶어. 그래서 의무관리의 공동주택으로 전환하고 싶어. 그러면 전환을 받아주겠다라는 거야. 누가? 시장 등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환 신고를 해야 되는. 전환 신고. 그럼 전화신고를 누구한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장등한테 하는데 그러면 신고를 누가 해? 그랬더니 여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단이라고 한다면 관리인이 있어요. 관리인이 시장등에게 신고를 해라. 그랬더니 이 관리인이 신고를 안 해요. 왜 신고를 안 해? 왜 신고를 안 할까요? 관리인한테 비의무 관리단지에서 이제 의무 관리단지로 이렇게 가는데 당신이 이제 신고를 해라고 그러니까 안 해. 안 할 수도 있지. 왜? 나는 자격증이 없거든. 여기에서 비의무 관리단지에서 의무 관리 공동주택이 되면 어떻게? 자격증이 필요하잖아. 거기 관리하려면. 응? 의무 관리는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니까 주택관리사 보호 자격 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리인이 신고를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럴 줄 알고 법을 또 이렇게 추가로 해서 만들어놔요. 입주자 등 우리가 10분의 1 이상이 우리가 연서에서 신청을 하면 돼요. 신고를 하면 받아줘요. 그러니까 관리인이 안 했을 때는 입주자 등이 10분의 1 이상이 이렇게 제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전환신고를 이렇게 딱 하면 돼요. 그러면 전환신고를 했다. 응? 그러면 여기에서 전환신고를 여기서 했어요. 쭉, 이것도 이렇게 이제 가야죠. 그러면 이전에는 비의무관리단지로 여기는 비의무관리단지죠. 단지로 이렇게 있다가 여기에서 우리가 의무관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고 이렇게 전환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전환신고를 이렇게 받아주게 되겠죠. 그럼 전환신고를 하고 난 뒤에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서 야 관리 규약을 만들어라. 그래서 관리 규약 제정을 해야 돼요. 제정. 그래서 기존의 관리 규약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아무튼 제정을 해야 된다. 관리 규약을. 그래서 이 관리 규약을 제정을 하는데 이 시점까지 제정을 했어요. 제정. 제정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정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누구한테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 신고는 누구한테 하냐면 시장 등한테 해요. 그러면 신고를 하면 이 시장 등은 수리를 하겠죠. 그리를 수리가 됐어. 그러면 관리 규약이 됐네.
그러면 이 수리가 됐으면 그 뒤에는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야 돼요. 그러면 이 수리가 됐다. 그러면 여기서 3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야 돼. 그러면 그래서 입대위를 구성해요. 구성을 한다. 그럼 구성을 하면 이것도 구성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럼 뭘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입대위를 구성했으면 신고를 해라. 신고를 하면 누구한테 신고해? 이것도 시장등한테. 수리를 해요. 그러면 시장등이. 그러면 수리를 여기에서 했어. 그러면 또 이 수리를 한 이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내에 뭐를 해야 되냐면 주택 관리 신고를 하고 입대를 구성하면 3개월 이내에 수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3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관리 방법을 결정을 해야 돼. 3개월 이내에 관리 방법 결정. 관리 방법을 결정하면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관리 방법을 결정했으면 우리가 일단은 신고를 해야 되죠. 이것도 신고를 하고 또 신고가 되면 시장 등이 수리를 할 거예요. 여기 또 신고가 시장 등이에요. 이렇게 됐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우리가 33이 이렇게 나왔죠. 33. 3개월을 기억해야 되고 또 여기도 3개월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입대위가 구성이 됐다. 그러면 수리가 된 걸로 또 얼마 이내 6개월. 여기는 또 6개월이 있어요. 6개월. 6개월 이내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돼요. 업자 선정. 이것까지를 해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먼저 제일 먼저 전환신고를 했어. 전환신고를 하면 관리계약을 제정을 해야 돼. 그 제정을 했으면 신고하고 수리를 시장에 받아주면 3개월 이내에 입대위를 구성해요. 이 구성을 했어요. 구성을 했으면 구성은 어떻게 해? 입대위 구성은 이렇게 되죠. 입대위 구성을 했다라는 것은 회장 이렇게 회장도 뽑았다는 얘기야. 회장 1인 이상. 아, 회장은 1인. 회장은 1인이고요. 회장은 1인만 뽑으면 돼요. 그 다음에 감사. 감사는 2인 이상. 그리고 이사도 뽑아야 돼요. 여기는 임원이에요. 임원. 여기까지가. 셋이 임원. 임원 선출이에요. 동대표는 구성을 했고 이제 동대표는 다 뽑았고 그래서 입대위 구성을 했고 이사는 1인 이상. 이렇게 뽑으면 돼요. 그럼 이렇게 입대위를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이 구성을 해서 신고까지 했어. 그러면 시장이 수리를 해줬어요. 그러면 3개월 이내에 뭘 해야 된다? 관리 방법을 결정해야 된대. 그럼 관리 방법을 결정하면 또 그것도 신고하고 수리를 하겠죠? 시장이? 그리고 6개월 이내에 뭐를 하라고?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 법에서 나와 있어요. 또 시행령에서 예를 들어서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2020년 4월 24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들어가겠죠. 응?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봐봐요. 중요하니까 그 대목은 우리가 한번 꼼꼼히 법을 보자고요. 24페이지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의 전환 등이에요.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는 공동주택 이하 의무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이라고 한다. 관리인 그리고 가로 뒤로 쭉 따라가면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까 이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그랬고 시장 등이라고 줄여서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시장 등에게 의무관리 대상의 공동주택 전환신고를 해야 한다. 이 전환신고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예, 정한한 신고를 해야 된다. 다만 관리인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예, 우리가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연서라는 것은 한 장의 종이 이렇게 A4지에다가 서명, 몇 동 누구, 몇 동 몇 호 누구, 서명, 이렇게 해서 쭉 그냥 가면 돼요. 그러니까 한 줄에 한 세대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쭉 모았는데, 우리가, 900세대야. 그러면, 얼마 이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90세대 이상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어? 받아서, 요 서류를, 연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 말이죠. 원래는 관리인이 전환신고를 해야 되는데, 전환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입주자 등 10분의 1이 연서로, 시장 등에게 전환신고를 한다. 그리고, 양가로 2번을 보시면요. 의무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관리계약 재정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 회의를 구성해야 하며, 그러니까 관리계약 재정이 된 상태에서 3개월 이내에 입대위를 구성하고, 입대위를 구성해야 하며, 입대위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그것까지 다 같죠? 의무관리 대상에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이탁 관리할 관리할 것을 결정한 경우 입주자 대표 회의는 입주자 대표 회의의 구성원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 관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입주자 대표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 관리업자 선정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법이 개정이 돼서 쭉 들어가는 거니까 전부 기억을 하셔야 돼. 의무관리 대상의 전환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해당 공동주택을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정할 수 있으며. 아, 해봤더니 비용만 많이 들고 우리는 전혀 효용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없애고 싶어. 그러면 또 없앨 수도 있어야 되지. 이 105세대라고 그랬잖아요. 작잖아요. 작으니까 지금 없애야 돼. 그러면 그 신고는 누가 신고를 해야 돼요? 이제 이걸 취소하고 싶어. 취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관리인이 해야 돼요? 아니야. 관리인은 없어졌어 이제.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생겼죠? 입주자 대표회의가 생겨서 주택 관리업자를 선정했으면 거기서 이탁 관리가 생겨서 관리 사무소장을 두었을 거야. 그런데도 지금 요거를 이제 폐지 신고를 할 것 같으면 누가? 회장이 이제 회장이 있으니까 입주자 대표 회장이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제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장 등에게 누가 한다고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제외 신고를 하면 시장은 받아주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34페이지까지 살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